번째 포인트, 색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로서는 첫 번째, 색의 의미. 색이라는 것은 빛이 눈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지각현상을 말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인식시키고 지각시켜주는 시각의 근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색의 지각은 물체의 반사, 흡수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색채는 물리적인 현상과 더불어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성립되는 시감각을 말합니다. 가시광선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빛은 우리 눈으로 지각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외에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광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각할 수 있는 빛의 범위로 380에서 780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380 이하의 짧은 파장은 자외선, X선 등으로 주로 의료기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780 이상의 긴 파장은 적외선 및 라디오, 레이더 및 TV용 전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한 번쯤 이 스펙트럼 이용해서 과학 실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시키게 되면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연속적인 띠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가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된 빛은 단색광이라고 부르고요. 이 단색광을 다시 또 그 앞에 스펙트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분광은 되지 않습니다. 이 스펙트럼 효과는 1966년 아이작 뉴턴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각도가 다르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광기인 프리즘을 통해서 순수한 가시광선의 색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빛의 파장이 가장 긴 순서는 빨강색이 되겠고요. 짧은 것으로는 바로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강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이 짧게 되겠죠. 물체의 색. 모든 사물은 빛의 자극에 의해서 각자의 고유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물체는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로 물체의 색이라고 합니다. 이 물체의 색은 빛의 반사와 투과, 흡수, 굴절, 편광 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물체의 색은 표면색과 평면색, 투명색, 광원색, 경영색, 금속색, 공간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색의 지각은 가시광선에 의해서 사물의 색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복사현상을 말합니다. 색 지각은 우리 눈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색 지각에 필요한 3요소는 가시광선이 있고 이 가시광선은 반사 및 투과할 수 있는 물체 그리고 광선을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의 눈이 되겠습니다. 색 지각의 4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색을 지각을 하려고 그러면 빛의 밝기가 있어야 되고 사물의 크기, 그 다음 색의 대비, 색의 노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밝기는 색 지각의 근본이 되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물의 크기는 색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일정한 크기가 필요하게 되죠. 색의 대비는 배경색이 사물과 크게 대비를 이루게 되면 색 지각이 쉽게 되고 반대로 사물과 색깔이 유사하게 되면 색 지각이 어렵게 되겠죠. 색의 노출은 사물의 색을 볼 때 그 시간이 짧거나 길어지면 다른 색으로 착각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성은 색각 항상 또는 항색성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되는 빛의 강도와 조건이 달라져도 색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합니다. 야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강한 조명을 비추게 되면 그 조명이 사라지게 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바로 이러한 어떤 현상이 바로
색의 혹은 빛의 항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 수능은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감광도는 떨어지며 빛의 양이 적어지거나 없을 경우에는 눈의 감광도가 매우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색 수능을 통하여 밝고 어두운 여러 범위에 빠르게 적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색 수능에는 암수능과 명수능이 있는데요. 이 암수능은 어두운 곳에서의 수능으로 색채의 식별이 거의 없으며 명한 감각과 형태만을 식별하는 수능을 말합니다. 이 명수능은 밝은 곳에서의 수능으로 명암이나 색채, 형태를 식별하는 수능을 말합니다. 연색성은 동일한 물체색이라도 광원의 분광에 따른 다른 색으로 지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빨간색일 경우에 백열전구 조명 아래서 더욱더 밝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지만은 푸른색의 수온등 아래에서는 어두운 빨강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을 바로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푸르키네 현상은 1823년 생리학자 푸르키네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밝은 빛에서 어두운 빛으로 옮겨가는 박명시에 일어나는 색지각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어두울 경우에는 빛의 에너지 양에 따라서 파란색 계열의 색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낮에 빨갛게 보이는 물체가 밤이 되면 어둡게 보이고 낮에 파랗게 보이던 물체는 밤이 되면 밝은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순서는 청자색, 파랑색, 초록색, 노랑색, 주황, 빨강의 순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색 지각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색 지각설은 영 헬름엄츠의 삼원색설이 있고 헤링의 반대색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영 헬름홀츠의 삼원색설은 인간의 망막에는 세 종류의 시신경 세포가 있으며 이 세 종류의 시신경 세포는 빨강, 초록, 청자를 삼원색으로 하여서 색지각을 느낀다는 학설로 현재 RGB 이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헤링의 반대색설은 삼원색설에 대응하는 색설의 시초는 괴테로 1832년 색지각에 있어서 기본색이 3색이 아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의 4색이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헤링의 반대색설입니다. 즉, 빨강과 초록, 노랑과 파랑, 흰색과 검정의 색지각 경로를 통해서 색을 지각한다는 주장이 바로 헤링의 반대색설입니다. 색의 분류 및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색은 크게 유체색하고 무체색을 나눌 수가 있죠. 이 유체색은 무체색 이외의 색으로 색상을 갖는 모든 색깔을 바로 유체색이라고 합니다. 이 유체색은 색의 삼속성인 색상과 명도, 채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색은 유체색에 속하게 됩니다. 이 유체색은 인간의 정서적인 면에서 강하게 작용됩니다. 이 원색은 빨강, 녹색, 파랑과 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색깔을 말하고 다른 색의 혼합에 의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1차색을 의미합니다. 이 순색은 색상 중에서 무체색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색으로 동일 색상 중에서 채도가 또 가장 높은 색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채색은 흰색과 검정, 회색과 같이 오직 명도로만 존재하는 색을 말합니다. 이 무채색은 색의 밝고 어두운 명암 단계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색의 삼속성, 색을 규정하는 세 가지 지각 성질인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색의 삼속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물체의 색을 느낄 때에는 이 명도가 가장 우선시되면서 색상, 채도의 순으로 지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색상, 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물을 봤을 때 색채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색의 특징이나 명칭을 말합니다. 흔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과 같이 이렇게 색을 구분짓는 명칭을 말하는 것이죠. 가시광선에 의해서 얻어지는 색 사이에 쪼갤 수 있는 많은 색까지도 모든 색상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색표시법은 1968년 교육부에서 원색 컬러 시스템을 채용해서 원색의 표준 20 색상원으로 규정,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암 단계를 말합니다. 흔히 그레이 스케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3 속성 중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민감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색의 맑고 탁함, 색의 강하고 약함, 순도, 포화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대표적인 색으로는 채도 14단계의 빨강과 노랑을 들 수가 있고, 채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 검정과 흰색, 무채색 계열의 색상이 많이 포함할수록 봐도 채도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고, 채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순색에 가까운 색을 말하게 됩니다.